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한예술협회 창원시가 주최하고 대한예술협회가 후원하는 네. 창원 진해로 가요제와 전국가요 페스티벌 네. 그 화려한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가요 페스티벌 창원 진해로 가요제 진행을 맡은 저는 영화배우 가수 연두홍이고요. 예, 저는 가수 기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창원 진해로 가요제 지금부터 본선 진출자 여러분들의 무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공정한 심사를 해주실 창원 진해로 가요제의 심사위원단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창원시 지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김빈 가수님.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지회장님이시죠? 네. 대구 본부 지회장님. 박밀현 지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훈아킴님. 네, 부지회장님이십니다. 네. 창원시 부지회장님. 이렇게 세 분께서 심사를, 공정한 심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참가자입니다. 김태은님이 부르십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 굉장히 열정적인 무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열정적인 무대 우리 김대은님 못 찾겠다. 네. 깨꼬리 그리고 비가 안 오겠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 모십니다. 강경수씨가 부릅니다. 마지막 입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가을이 오겠죠, 마지막 인사에. 네. 오늘 네. 진짜 참가자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 보실까요? 네. 다음 참가자는 정성환 씨가 부릅니다. 내 마음의 보석 상자. 네,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음 참가분 모실까요? 네, 창원 진해루 가요제 다음 네. 참가자 네.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참가자분은요, 최윤하 씨입니다. 네, 당신이 좋아 청해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정말 환상적인 멜로디였는데 애인인지 부부인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네. 굉장히 오늘 잘했어요. 아, 그럼 다음 참가자 소개합니다. 네. 네. 김경남 씨가 부릅니다. 곤드레 만드레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어쩜 이렇게 노래를 다들 잘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본선 무대죠? 네. 이야, 창원 오니까 정말 이렇게 경치도 좋고 이러니까 노래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님들께서 채점이 어려우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우면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아유, 진짜 오늘 고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입니다. 손민우 씨가 부릅니다. 네, 서울의 달 청해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네. 맞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옆에 있을 때 돌리고
꽃도 받았어요. 아이고 힘드네. 힘드시죠? 아이고. 날씨도 딱 감사합니다. 가지고 좀 힘듭니다. 아. 네. 또 날씨도 이렇게 뜨거운데 관객석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도 네. 또 두홍씨 노래하는데 박수 쳐주시는 분들은 얼마나 네. 감사합니까? 네. 정말 오늘 창원에 오니까 여러분들 네. 호응도도 굉장히 좋으시고 네. 창원하면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도 관객 호응도가 그렇게 좋다고 하시는데 네. 오늘 진짜 현장에 오니까 정말 창원시 여길 잘했다. 네. 창원 진해루에서 네. 열리는 전국가요 페스티벌. 자, 2부 순서 두홍씨가 오프닝은 끝났고 네. 아, 두 번째 모실 우리 다음 네. 가수님을 소개 한번 오늘, 해주실래요? 네, 창원 진해루 가요제를 축하해 주시기로 또 네. 초대 가수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국 또 서울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들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들이 대거 오늘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해주실 것 같아요. 잦은 경쟁을 한 오늘 창원 진해루 가요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하는 동안 어땠어요? 우리 창원 지회장님. 네, 김빈 지회장님 어땠습니까?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요.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그래서 잘 뽑으셨어요? 네, 오늘도 대상, 금상에게는요. 가수 인증서도 함께 네, 드리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상금이 있죠? 본부 지회장님이신 네, 박미련 지회장님께서 네, 시상 도와주시겠습니다. 인기상입니다. 네, 창원 진해루 가요제 영광의 인기상. 인기상 김태은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장 네, 귀하께서는 금번 네, 가요제에서 수상을 할게 예상을 드립니다. 대한예술협회장 김성재 대도. 다시 한번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금 빨리 진행할까요? 네, 다음 장려상. 네, 장려상입니다. 대구본부 시회장의 수혜교 본부장님. 장려상. 창원 진해로 가요제 장려상. 장려상 손민우님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수상 내용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동상입니다. 네. 동상 우리 창원시 부지회장님께서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상에 도와주세요. 창원 진해루 가요제 영예 동상. 동상에는 김광수씨. 김광수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네, 부지회장님께서 은상까지 발표해 주시죠. 무슨 상이었죠? 동상이에요. 네. 동상. 아름다운 도시 창원에서 열리는 창원 진해루 가요제 영광의 은상. 은상입니다. 정상원씨. 정상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귀하께서는 금방 가요발전위원회 주관 제1회 창원 진해루 가요제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예상을 드립니다. 대한예술협회 김성재 대도 축하드립니다. 은상에게도 네, 상금이 부여가 됩니다. 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네, 다음은 금상입니다. 동시간. 네, 금상 대상은 창원시 지회장님이신 김빈 지회장님께서 수상 네. 도와주시겠습니다. 이름 외웠어요. 괜찮아요. 들고 계세요. 네. 네, 창원 진해루 가요제 영예 금상. 금상. 김경남. 김경남 씨. 축하드립니다. 에게는요 가수 인증서와 네, 상금까지 부여가 됩니다. 본협회에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13일 대한예술협회장 대도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상만 남았습니다. 네, 대상이 남아 있는데요. 굉장히 이럴 때는 떨립니다만은 두구두구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에서 함께한 창원 진해루 가요제
발표합니다. 대상! 대상 누굴까요? 대상! 최윤학님! 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좋아를 아주 듀엣으로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희양께서는 금번 가요발전위원회 주관 제1회 창원 진해로 가요제에서 위안화 집상하였기에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본협회에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13일 대한예술협회장 창원시 지혜대도 가수 인증서와 대상에게는 상금 수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두 분이 어떤 관계십니까? 듀엣의 무대를 네,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떤 관계세요? 여성분한테 물어보세요. 아, 친한 동생입니다. 아, 친한 선후배 사이인데 오늘 창원에서 이렇게 출전하셔서 큰 상 받으셨는데 앞으로 가수 인증서까지 받으셨는데 활동을 열심히 또 해주실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한예술인협회에서 또 창원시가 주최하는 또 본협회 가요제라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그쵸?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하세요. 아, 네. 귀한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두 분께 축하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대상 수상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진 촬영 같이 촬영하고. 한번 할게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회장님 화이팅 한번 하실까요? 장원씨 지혜 화이팅!